34번째 캐스트 방송. 오늘 라이브 방송은요, 바로 프로듀서 실화선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요, 실화선입니다. 네, 오늘 방청객도 한 명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바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곡은 바로, 오늘은 먼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원곡을 듣고 실화선인님이 어떻게 음악을 바꿨는가를 네. 비교하면서 들었어요. 왜냐면 그걸 비교하지 않으면 원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실화선이 씨가 뭘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곡 이게 뭐죠? 제목이? 이게 DLMT랑 앨리스가 프로듀서인데 걔네들이 작곡한 How Does It Feel라는 곡입니다. 어우, 영어 발음 좋으신데요. How Does It Feel? 네, How Does It Feel? 들어보겠습니다. 원곡입니다. 자, 이 노래를 이렇게 바꿨어요.
something real is crushing on a stage. Waves of emotion taking me instead. Why? So why do you let go? Why your way? 'Cause I really need to know. Whenever beside her, it is impossible to control. So how does it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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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에 음악 장르는 퓨처 하우스와 트랩이라는 퓨처 하우스나 퓨처 베이스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잠시만 이 곡 끝나고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DLMT 그리고 앨리스 How Does It Feel이라는 원곡을 다시 리워크한 네, 시라소니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퓨처하우스와 퓨처베이스의 그런 음악 장르들이 어떤 거죠 도대체? 이제 퓨처라고 앞에 붙으면 그 이제 새로 나온 장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나온 거는 이제 퓨처하우스인데 하우스가 이제 원래 기존의 하우스가 있고 이제 뭐 하우스 밑에도 장르가 다양하죠. 이제 EDM 밑에 장르가 다양하듯이 그래서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오고 제일 유행하는 장르들이 이제 퓨처 하우스, 뭐 퓨처 베이스, 그 다음에 뭐 퓨처 R&B 뭐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런 게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사운드를 가지고 작곡을 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음악들은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시라소니님의 계정에서 직접 만드신 곡들이 사운드 클라우드에 다 수록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부터 방금 들었던 거는 언제 작업하신 거예요? 시기가 근데 방금 들은 거는 이제 그 작년 연말에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작년 연말이고 네. 굉장히 옛날부터 작곡을 하셨던 이제 것들을 다 모아놨죠 사운드 클라우드.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또 비트 메이킹을 또 가르치는 강습하는 그런 또 콘텐츠를 하시잖아요. 네. 비트 메이킹을 강습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새로 나온 음악이거나 이런 거를 좀 프로듀서의 측면에서 이제 리뷰를 하고자 시작했습니다. 리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영상을 좀 봤거든요. 굉장히 영어로 하셔서 네. 네. 하지만 그냥 얼굴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얼굴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글 자막도 많이 달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굉장히 할 작업들이 많겠네요. 시간도 네.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꾸준히 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인 것 같아요. 사운드 클라우드에 가시면요 지금 이 캐스트 녹음 라이브에서는 굉장히 많은 곡을 들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어요. 오늘 게스트 출연이라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사운드 클라우드를 직접 들어가셔서 시라소니를 검색하시면 영어로 시라소니 검색하시면 계정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 곡 이외에도 다른 곡들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퓨처하우스나 퓨처 베이스만 작곡하신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작곡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 이름 밑에서 내는 곡들은 이제 대부분 다 퓨처하우스, 퓨처 베이스 뭐 이런 곡들이고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만들어주는 곡이거나 뭐 프로듀싱 해주는 곡들은 이제 진짜 다방면입니다. 뭐 영화 주제곡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뭐 락이거나 뭐
그냥 대중적인 팝 뭐 이런 곡들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곡, 두 번째 곡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두 번째 곡은 이제 The Killers Miss Atomic Bomb이라는 노래인데 영어 발음 오지고요. 네. 이 곡은 원래 The Killers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락 밴드입니다. 락 밴드인데 이제 그래서 밴드적인 그 음악을 가지고 저는 이제 EDM으로 재해석을 하자고 이제 리메이크를 해봤습니다. 리믹스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클러스의 Miss Atomic Bomb. 아 영어 발음 괜찮았나요 방금처? 네, 좋았어요. 칭찬 받았다. 아 또 이 시라소니님이 미국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계시고 잠시 한국에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게스트 요청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클러스의 Miss Atomic Bomb. 네, 원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억력을 대단히 다시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마우스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한 초반 때부터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시라손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즐겁게 방송 들었고 이제 제 음악이거나 제 활동은 이제 제 SNS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영어로 시라손이 그러니까 SIRASONI 이렇게 치시면 인스타그램, 사운드클라우드 뭐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즐겁게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많이 좀 찾아주시고요. 또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제 지금 잠깐 한국, 바로 여기 부산에 잠깐 휴가차, 네. 휴양차 와 계시고, 저의 게스트 요청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제 방송은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시부터 9시까지 음악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장르들과 퓨처하우스, 퓨처베이스 같은 장르들, 제가 주로 다루지 않는 장르들을 오늘 게스트 시라소니님과 함께 좀 진행을 해봤어요. 라이브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흥미롭고 농담 따먹기도 많이 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어쨌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앞으로 새로운 곡 나오거나 하면 저한테 항상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방송에서 아 시라소니님이 요새 또 새로운 노래를 냈대요 이렇게 또 광고도 홍보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캐스 녹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